11번 스네이크 게임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게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설명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 스네이크 게임 이 부분 있죠? 스크래치 스네이크 게임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상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위에 이 플레이 더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주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 소스 코드로 연결이 돼요.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리믹스하십시오. 그러면은 스네이크 게임 유튜브 튜토리얼 이렇게 여러분 계정에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돼 있는 이 계정 이 코드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영상을 보셔야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학습하시기 전에 미리 여 보시면은 플레이어와 푸드와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얘를 여러분들의 백팩에다 담으십시오. 이렇게 당겨서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으면은 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하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고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런 다음에 백팩을 열고 이렇게 담았던 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됩니다. 끄집어내시면은 거기 있는 이 스프라이트들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죠? 백팩은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는 플레이어와 푸드와 뭐예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코드들을 몽땅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다 지우시고, 그리고 variable과 리스트들도 있는 대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다 지우고. 그리고 스프라이트마다 variable과 리스트를 다 확인하면서 다 지우셔야 돼요. 다 지우신 다음에, 그리고 플레이어의 내용, 커스텀 이 그림 그리는 방식을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림 그리는 과정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프루트도 마찬가지. 그렇게 조정하시고 명칭은 저는 이렇게 플레이어와 푸드와 백그라운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고 야근은 전체 명칭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준비가 되셨으면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과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다른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하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는 닫아 놓을까요? 닫고, 그리고, 또 여기도 닫고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81번입니다. 81번 탭에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스네이크 게임이에요. 자,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보시죠. 커스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현재 500으로 올려놓았어요. 했는데 코드에서 게임 시작하자마자 바로 색깔을 좀 뿌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룩 들어가서 set effect 있죠? set color effect를 ghost effect로 고치고 그다음에 90. 그럼 클릭하자마자 이렇게 뿌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배경 화면이 조금 뿌옇게 됩니다. 플레이어도 마찬가지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 이벤트 when 클릭했을 때 포인트 인 디렉션은 90을 보도록 할까요? 포인트 인 디렉션 90 처음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가야 될거 아니에요. 현재 위치가 go to 해서 마이너스 80과 y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 move 할까요? 요렇게 클릭하면 요렇게 방향 전환을 했어요. 좀 전에 왼쪽 편을 보고 있다 오른쪽 편으로 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포에버 들어가서 move 어디 있나요? 모션 무브 40스텝 40g을 40픽셀을 옮겨야 돼요. 왜냐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이 픽셀 수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칸 수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반씩 있으니까 12개잖아요. 전체는 480이죠. X축 480을 12로 나누면 40이 되잖아요. 그리고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인데 Y축의 길이는 360이죠. 위로 180, 아래로 100, 마이너스 180. 합해서 360이잖아요. 그것을 아홉 칸으로 나누니까 40이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하나의 크기가 40이란 말입니다. 얘가 여기서 여기만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40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ove 40 step입니다. 그리고 시간 인터벌을 좀 주고 와야겠죠. 안 그러면 너무 빨리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웨이트가 엉뚱한 대로 들어갔네요. 웨이트 0.4 다시 볼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땅땅땅땅땅 지나가고 있죠. 그죠? 다시 이제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도 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썼던 방향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써죠. 얘입니다. 보시면은 포인트 인디렉션 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그냥 180, 90, 마이너스 180하고 그냥 180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쓰죠. 훨씬 더 단순하죠. 이게 굳이 디렉션이라고 하는 베리어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클릭을 해서 이제 W A S D 잘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제가 진행한 대로 한번 천천히 다 하시고 그런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어디 있나요? 스네이크 게임의 파트 1이라고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